여기 이제 신릉이 물이 싸면 조개도 많고 보들락도 많고. 야 잡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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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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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다! 와! 우리는 육지가 아주 단단하냐 그대로 저장이 돼갖고 여기 만이 제일 알아줘요. 나 마흔살. 네. 와! 중세 몇 등? 13위 중에 1등! 1등 나왔습니다! 준진이인데! 준진! 전기 우라이트! 하, 세월은 흘렀어도 대자연은 아름답구나. 하하, 이거 참 오늘 바당 참 곱다, 좋다. 그 옛날 그 유교의 그 오륜 사상에 본 말이다.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아이 그다음 뭐라? 에이 그가 참 그 틈내질 못했겠다. 나이 들어가는 자꾸 이제 풍우유신 장유유사 이거 얼마나 좋은 정신들이고. 근데 그 세상이 바뀌고 요즘은 그 현대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거 부부 유별, 에? 남녀 유별 이건 이제 바꿔줘야 돼. 아 이제 남녀 평등 세상이 와불고 양성평 끝. 짓! 그 옆에니까 뒤에서 밥이나 자네. 끝. 말고 눈이 마셔. 빵빵빵 탁. 그러면 남자가 여자가 똑같은 세상에 사람인데 아 그럼 여자면 언제 여기서 말려도 이거 지리가 그래가 밥이나 자네. 그 부부 유별 군신 유의 부신 남녀 유. 17만 명을 늘려보네. 야, 21조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네가 돈은 누가 낼 것이야 네 모르게. 야, 이건 나 이거 5시 되면 밥을 먹어서 될 건데 오늘 이건 무사히 중두점신고 이거 밥이가 안 돼서 이거 어? 뭐임신고 이거 아니 밥을 먹어서 이거 강질럴 거 아니라 게 이거 다 돼갑시다. 아니 자기 철력이야 이거. 아니 이건 시간이 몇이라 게 이거. 아니 힘써. 이거 신문을 다 먹는데도 이거 밥이 안 촐려져 이거 어떤 걸 거라 이거. 아이고 나 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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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문 배고파. 신문도 아이고 그냥 밥 혼자 촐려줘 게. 아이 나 참. 응? 가야 될 것 같아. 어떡하지? 아침은 못 먹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동새벽이부터 일을 간단 말이야 이거. 이게 밥도 못 먹을 갈 거라. 아니 무슨 데다가 동새벽이 또 오래되매. 아유 아무튼 솔솔 댕기고 천천히 천천히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예 그거 저녁에도 좀 늦게 와도 돼. 나 청소형 다 헹가크라. 알겠어 자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응? 고마워. 뭘 고마워. 당연한 걸 밥은 굶지 마라. 맛있게 먹을게. 아, 맛있게 먹고. 아무튼 오늘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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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아, 조심히 가. 천천히, 천천히! 아유, 걱정이야. 아이고, 나도 빨리. 이쪽 가야지. 확인을 다 하나씩. 됐지? 됐어, 됐어. 자, 이제 나 출근해야지. 여보. 여보. 예. 아이 출근 시간 다 됨서 와이사스 좀 확 고정돼 나와게. 아이고 나 참 무슨 아니 시간이 막방 죽어졌는데 확 미리 꺼내지 않아요 도두라 앞서가게 아침부터요. 아니 이거 이번만 이것만 입은 가족이 넥타이 고정하니 넥타이게 한 사람 막방 딱 졸정하는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봐 이게 넥타이. 아니 넥타이만 고정 오래 놓으면 딱 넥타이만 고정 양복도 거정 없어. 그게 무사 말 안 들음 수고한 게. 아이고 나 진짜 참. 아이고 나 진짜 영원한 게 오늘 늦이 크냐 이거. 얘기해. 이거, 이거 딱 입죠 저하게. 아이 나 진짜. 유, 진짜. 진짜. 아이 딱 해. 가만히 있어봐.
양말은 무상한 가정 암수고 안게 아이고 양말은 당신 혼자 찾아오시면 될 거 아니까 양말까지 갖다 줘야 되니까 나가 아이 그거 오는 짐에 거정 오면 무상 누가 덧나? 나도 아이들 챙겨줘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바쁘다게 확 거정 오래면 거정아야지 그건 뭐 말이만 하게 확 거정하게 아이 진짜 딱 저를 정했니 아 진짜 아이 진짜 부인의 부인 대사진 두거지겠네 이제 아이고 경파이냐 아, 장구로 왔구나 나 장구로 왔지 근데 무사하게 살이 쭉 빠졌어 아이고 나 요즘에 곱재가 막 술만 먹으면 몸매 관리하는 거 아니고 흥이 다 우리 이제 만화님들이 아, 집에서 다 좋아해지지 이게 점점 나이 들어가면 살 빼야 돼 나는 또 어디 아픈 줄 알았다 야 아이고 살 빠진 거 좋다 야 이제 몸 고백해 걔네잖아 저 이거 물가 비싸서 큰일 났다 개매 마시게 나도 와도 얘 뭐 살 껴서 아 근데 아까 저기 고구마 세일 만큼 쉽지다 예 살 뺄 때 고구마도 좋아 아 최고지 어디야 아 형님, 아이고 출근 냄새가. 아이고 나 딱히 넥타이맨 출근 냄새. 아니 용유 형님 뭐고 이거 경보하시는 이거 맹탱이맨 형 이거 어디 갔다 온 겁니다. 아, 저 오망 장방구매 맛이. 장은 무슨 뭐 무슨 장 무슨 장을 볼 말이라. 아 오늘 이제 세일런데 문자완 고구마 완전 싸게 샀어. 그래 요즘에는 네. 그 일을 꼭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도 구별 없이 이렇게 하는 거요. 아이고 이 사람들. 이 두 사람이 우리 동네 남자 망신을 다 시켜면서 무슨 망신? 남자의 너면 걔도 넥타이 딱 매여 그네 출근할 때 쫙 거고 대회사 해주게 이건 무슨 아니 그래서 저 계장을 13년 동안이나 달았어 경보는 지난달에 과장 달았어 형님 계장 얘기를 자꾸 난 계장 좋아하는 계장만 먹던 분한 계장만 입수다 무사 형님 도와준 거 있수강 아이고 이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 죽이게 여자로 태어나 아이고 나 참 아이고 우리 훌륭한 사람 나서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나서 남양 이 동네에서 이 두 사람 이성이 챙팽 어디 나댕이질 못하거라 그러는 거 아니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요 뭐가 나 사는 게 어떤 게 딱 영영 사는 게 이거 딱 조축이게 양 형님 형수님 요자기 바신 뒤에 무사 아이고 이제 곧 어디 돌아날 거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맨날 집사람이 딱 해야 그냥 딱 여보 허여근에 넥타이 매주고 그냥 대면서 아이고 넥타이 매줄 때가 좋을 때라 마시 저렇게 하다 뭔 일 나지 나기는 아이고 나 저 아무 상관없이 대면서 아이고 나 다음부터 말겠지만 그거 나 진례사 알거랑이 아는 책들 하지 마 아이고 아이고 우리도 바라는 말고 아이고 참 아이고 나 참 괜찮아도 큰일 날 것 같아 그래. 인사 한 번 해주나 그냥 우쭐대 예 요즘 세태가 어떤 세태인데 저렇게 살아 아이고 고마워 세일할 때 잘 살겠죠 아이 노란수가 아이고 네 식사 어때가 먹어서 그냥 가방 둘러면 어디들 가면서 아 오늘 마트에 고구마 깜짝 세일랜드에 난 확간 사먹었다 아이고 백기진 일은 백기진대로 하고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하고 아이고 착하고 아이고 뭐 요즘 뭐 남자 여자 일이 따로 있으니까 아 그리고 저 후라이팬을 안 맞으려면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잘해야 된다 걔 고치지 아니에요 고치지 않아요 마씨 예 괜찮아 보다 그냥 가시들은 어디들 가보라니 그냥 서라이가 아니 우리 집사람이야 이제 일 갔다 온 집에서 이제 허금 이제 허금 네. 시간 될 때 허금 쉴 때 우리가 확강 방화사죠 아이고 밥 시간 다 돼서 우리 왜 가쁘다 예 밥 배제 내면 아니 예 노란 식사 예 노란 식사 아이고 착하다 널 착하여 아이고 안녕. 아, 안녕. 귀여. 아이고. 아이고. 아 미스 김. 네. 저기 떳떳더니 커피 한 잔만 담아라. 커피요? 예. 무사 기행 막
저 눈꿀러멍 임신고이? 아니요. 응, 아니라? 어, 기어. 아이고 참, 우리 미숙이 다 주는 커피가이 제일 맛줘, 아게 나니? 응, 기어. 야, 무사 커피 타는 게 경 세월이 그게 혼자 타오자니 여기네. 커피 타는 게 그 뭐 물만 비우면 되는 거 아닌가? 어때, 야 입이 경 막 소문 나오지. 무사 경 가만히 쉬라, 가만히 쉬라 보자, 가만히 쉬라 보자. 네네. 야 이거 미숙임 얘기 혹시 춤박은 거 아니지? 아유 그럼 무슨 소리. 나 아까 들어올 때부터 막 껌씹으면 냄새인게 이래. 그럼 넘 보고 보라게. 제가요? 아 저요. 카페인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카페인 알레르기. 아미도 조금 이상했니? 아유. 저기 다른 커피로 하나 더 담아봐. 하나 더? 아이고 응. 나 두 잔 먹을 거미. 조금 더 담아보라. 어, 두 잔이? 어, 어이 착해다. 아이고 저 우리 미숙이 막 착해요 보면이. 무사. 야, 바빠가지고. 무사. 야, 이 무사기. 네. 이거 나양으로 다 먹어도 되는 거? 당연하죠. 그럼 나 이거 다 먹고. 응. 이거 오늘 점심 먹지 마라. 이걸로 다 먹으래니? 아이고 우리 미숙이 참 막. 아이고 나양으로 다 먹거라. 어, 기어. 아이고. 응, 자 여기. 오래 못 다니니까 닮아. 아이가 이 보면이 맨날 껌만 씹어먹 내 이멍이 침이 하얀 들어간 거 닮아. 이거 가만 있어보다. 신발이 많아요. 종이 좀 한정했는데. 다 너 거니 가게. 아휴. 이거 뭐라 이거 행실머리 이거. 아휴. 아방이나 아들이나 하는 건 똑 닮았네 그냥. 아 엄마. 청소 안 했어? 아니 뭔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아. 뭐가 해서 주게 그거는. 아 맨날 그래.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엄마. 청소도 안 하고. 아 진짜 짜증나. 엄마. 어. 먹을 거 없어 배고파. 아이고 회사 갈까? 아 배고파. 밥도 봐. 밥 봐. 고기 반찬 기다리라. 어? 엄마 빨리 와. 빨리 좀. 엄마 배고파. 아, 진짜 아방이나 아들이나 꽃달만 진짜 그냥. 엄마 5만원만 내 주면 안 돼? 5만원만 아 제가 있잖아. 아 그 다 썼단 말이야. 친구들이랑 놀아야 돼. 알아서 기다리라 그랬잖아. 엄마 사랑해요. 아 친구야. 야 깜짝이야. 왜 혼자 해? 깜짝이야. 아이 좀 쉬어. 아, 자기 또 힘들잖아. 아이고 힘 하나도 안 들어. 쉬어. 그래도 같이 하자. 그럼 같이 할까? 같이 할까? 아이고. 각신 바른 측단인 쪽. 아이고 삼촌. 아이고 넌 어디 간 왕씨 각시도 본 척 아니여. 아이고 각시 그 삼촌들 하나는 앞에서 각시 아는 척 해야 됩니까 게? 아이고 배소리를 햄쳐 참 경희도 섭섭해요. 아이고 그냥 가죠. 그게 만든 말 아니까 삼촌. 아니여 게 경희 되느냐 게 걔도 각시한테 아는 척은 해서 주게.
아이고 맨날 집에서 보는 각시금 무슨 진례서 한번 받았대. 아이고 그게 아니야. 난 경도 못합니다. 이게 아이고 무람짓어.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각시 불쌍해요. 어땠니 좋고. 이수록 답답해한 마 하루 종일 비람신고 비람신고 뭘 비람신고. 누구 거야? 아 나는 그 제주도 28,000 신 중에서 27,359번 황사탑신입니다. 무시강형 초드람서 무시강형 초드람서. 아우 난 얘 우리 아방 때문에 못 살구나. 아방은이 헌시도 나오시면 못 살아 마시. 밥도 출려줘야 돼. 옷도 입혀줘야 돼. 하하. 아들도 똑닮았니. 이렇게 어떠하면 좋고 얘. 나가 쭉 봤주마는 그 경험 건 다 어멍이 버릇을 내왔어. 어멍이 누구 때문이라 어멍이 버릇을 경제해 온 걸게. 헐투어서. 근데 방법은 또 호나 있긴 있쥬. 뭐꼬야? 아 그냥은 못 꼬라주고 그 호금 거 노자 돈이라도 좀 주먹 물어보던지 해야 될 건. 요즘 아이들은 영 분식가 와서 노나. 저거 계좌이체 계좌이체 제주은행 0852 하나 둘셋 제리. 예금주는 방사탑으로 돼 있어요. 방사탑. 나 거기 입금하쿠다게. 폰뱅킹 햄주이. 예. 방법은 호나 베껴서 버릇을 내온 걸 버릇을 고치자라면 딱 호나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어. 예. 집을 나가버려. 누게 가마시? 아 어멍이 집을 나가버려. 나가마시? 어서 봐사. 하이고 이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알주게. 나가버려. 아이 그럼 어떤 겁니까? 이게 밥도 못 졸려먹고. 아이고 굶어 죽지 않게 나가버려.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우리 집사람도 나가나 안 들어오면 세진 거지. 130년 동안. 나도 좋지 못해 우리 각시. 저 숨으로 이승으로 저 저녁에 우리 각시 좋지 못하네. 나 미안해. 나 다음 약속에서 만났니. 아이고 이거 그리고 에헤이 또 막 각혀해. 나 우리 각시 바지비 나한테 꼭 보라. 저게 지금 밤 안 돼서? 모임석이 지각하고? 이 사람 잠을 자? 아니 이 사람 어디를 가서? 아이고 이 사람 밥 아이고 이거 밥을 허영가사 이거 밥을 이거 어떤 일이야? 비밀번호 이신가? 아유 이거 아유 이거 밥도 안 해준 것 같구나 이거. 아유 딱 쫄진데 옷들은 어디가 대면한 호나도 없죠. 이건 아이고 나 진짜 딱 쫄진데 진짜. 아이고 진짜 출근해 각시 또 어디 다 부르지. 에이구 다 안 돼 각시 출근. 아이고, 가시 어떻게 가버리지? 야, 삼촌들 우리 각시 뭐 어디가? 못봤자게. 야, 각시인데 나 전화해. 각시 핸드폰 번호도 모르는 우리 각시인데 한번 전화해 줄 적이. 여보세요. 아이고, 참 이거 큰일 나. 전화 안 받암. 전화? 아, 전화 안 받암 신기. 저 바지걸랑 양 서방 초장땡 걸어줬어 양. 나 과 죽어 짓구다. 나 지금 출근도 못하고. 아이고 나 거룩하라게. 아이고 좋은 아버지. 양 저 어떠냐? 우리 각시 못 본디가. 내가 각시 우리 집 다녀본 요새 뭐 안 보이던데 어디 갔나? 아니 아침 일어난 분은 양 각시가 어서 본 거라 마치 출근 오지는디 좋은 아버지가 어떤 저 전화라도 한번 해줍소. 예. 그 전화하는 건 문제가 아니야. 예. 아니 초림새를 보니까 내가 꼭 어저께 아니 어디간 먹은 밤늦게 집에 들어간 거 아니가. 아니 남자는 먹을 수도 있고 경호하는 거기다 경호하지만은 아니 경호하는디 그 각시가 예. 고식에 다 들으니 너 술 먹은 막 광절도 없기에 맘대로 못 살게 군다는 거 다 아니 못 살게 굴진 않음수다. 이게 딱 걸말만 걸어갑시다. 나 각식이 형 못 살게 않음수다. 그냥 한번 전화만 한번 해줍소. 좋은 아버지 너 한번 해보라. 아니 나 저 집사람 저
각시 전화번호 모르고 양. 아유, 아니, 핸드폰도 안 가져. 전화번호도 모르는 서방이 어디십니까? 아니 난 경 전화해본 적이 어신디 마시. 아유 이거 봐라 이거. 아유 나 삼촌 양 이제 나 출근해야 되는데 양. 예. 저 놈시디 걷지 맙소 양. 아유 나 부추랑 죽어죽고 다게. 예, 안 그렇게만은 이. 예예예. 언제부터 단장을 해. 아유 나 저 가신디 연락 오면 전화 집대리 전화 합세 양 핸드폰 일러보라. 예, 양 양 나 감추다. 아이고 저 좋게 언제면 철될 건고 참 나 모르게. 아 전화가 계속 와서 이거 어떤 걸까? 아이고 형수님 전화 받지 맙소. 이 사람 명예야 버릇을 고칠까 말까라 절대 받지 맙소. 받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럼 밥도 해줘야 되고 게 어떤 걸 것과 게. 아이고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어요. 마당아 씨. 그럼 실은 내가 할 말을 하는데 이제 얘기 너한테 고백하는데 나도 실은 일주일 동안 굴소 먹다가 이렇게 저 버릇 고쳤어. 내가 책임지카면 이혼해요. 이. 아유. 아유 이혼은 좀 괜찮은 거야. 이혼은 아니고 버릇 고쳐야지. 버릇? 버릇? 아이고 도무기 어머 어디 가서기에 아이고 바닥에 빠지신가 아이고 이거 어디로 간 이거 도무기 어머 대답해봐게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자 이제 나 칭크메 형님 빨리 눈물 이게 됐어 최대한 감정을 살려서 잠깐만 조금 저기 있어봐 예. 됐어 자 잠깐만 시작해보자 예. 동욱 아빠 나 어신아 막 좋을 거야 당신 사랑에 결혼했지만 남자가 가장 우선이라는 당신 말 난 통이 못하구나 저 바빠서 결혼할 것도 아니구해 우리 엄마 아빠도 나 막 귀하게 키워 가르쳐준다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대 생각하는 남자 둘이서 잘 살아봅사 그동안 고마웠소다 아이 우리 집사람 어디 가시고 아이고 나 이거 참 아이고 우리 집사람 아이고 나 진짜 이거 보시오. 아 이거 우리 각시가 누이 납치해 가본 거 아닌가 이거? 이거 뭐라 이거? 아이고. 동욱 아빠 나 어신 엄마가 좋을 거야. 당신 사랑에 결혼했지만 남자가 가장 우선이라는 당신 말 난 통이 못하구나. 저 바빠서 결혼할 것도 아니구해. 우리 엄마 아빠도 나 막 귀하게 키워 가르쳐준다.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대 생각하는 남자 둘이서 잘 살아봅사. 그동안 고마웠소다. 여보 나가 잘못해서 이거. 나 동욱이 어머니 못 살게 이게 아이고 경은이 말하기 아이고 남자만 어떤 사랑이 이 사람 아니야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나 인형 의심을 못 살래 아이고 우리 각시 이거 미역국 해주제는 아니고 미역을 못 쳤겠네 이거 참. 야 형님, 이 장 장 장보리 없대가 아니야 이 장보리 없는데 나 여기 점장하고
예. 업무 협박 그래왔지. 아니 협박. 형님이 여기 점령하고 업무 협박을. 아니 아니 그거... 저 미역이신가 신가 아니면 국산이신가 신가 그거 보내왔지. 아니 부사 부사 말을 막 그거부터부터 뭐 나 저를 전냥 감수다야. 네네. 아니 아니 저냥. 아니 아니 부사 이거 장 보는 게 슝이라. 양 형님. 아이 진짜. 야 형님 미역이신데 고라 안 돼 부탁해. 양 양 형님들. 동우가 저 어머니 딸 안마해 드리고 햄치나니 헛구만 시나 나가니 미역국을 딱 끓여줄게요. 아 미역국을 끓여보젠 허염신디 이거 물만 들이청 되는 게 아니로구나 이거. 고만 있어봐. 그러면 이걸 뭘 어떤 게 다른 거에 막 만들어서 될 건데 고만 있으라고. 아니 여기도 없고 에이 뭐 아무것도 없이 와 이거 참 이게 뭐라 이거? 잉? 쇠개기 미역국밥이래놈은 이건 쇠개기 미역에 밥역 다 되니 신경계 이게 뭘까니 이걸로 해 그네 딱 엄마 생일이구나. 아유 살당구나 뭐 이런 날도 있고 참. 1분만 해줄게요. 다 아프니까 더 해야지. 아 1분만 엄마. 에휴 빨리 5만 원 줘. 왜 5만 원 안 줘 엄마. 아 시끄럽게 빨리 열심히 얘기해 빨리. 아 진짜 10초 남았어요 엄마. 더라 10초 남았어요 엄마. 아이고 시원하다 엄마. 10초 남았어요. 여보 내가 맛있는 미역국 끓여왔지롱. 아이고 아, 아빠 왜? 아, 내 거는 왜 이리 푼만 해와? 아이, 형, 내 책에 점점. 아, 진짜. 여보, 여보, 들어. 너 드셔보세요. 아이고. 밥도 기가 막히게 되지 않습니까? 아, 아빠. 내 밥은 나도 배고파. 밥 좀 줘. 아니, 넌 밥. 대적의 경 밥. 아, 나도 밥 좀 배고파. 아이, 그럼 알아서. 아, 저 학교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나? 알아서. 그거는, 여보, 요거이, 저 동욱이 조동이, 우리 니 나강이 기가 막힌 데 알아본 데 있어. 거기 가그네 밥 먹고 그냥 우리 영화 방 오게. 저 동우가 네. 이거랑 저 이거 맛 좋은 거이 동우가 형형형 잘 넣어 먹고 여보 우리 나가그네. 그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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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 그릅서 아 여보 아 무슨 미역국이야 나도 아니 세연이 내 가족이 함께 해야지 아빠. 함께가 아니고 나도 가족이잖아. 가족 아니 난 각시가 우선이야. 짜장면 난 너보다 각시가 우선이거든. 아빠 나도 챙겨줘. 조용히 해. 나도 충전할 거야 진짜. 아이 됐어 됐어 나도 충전할 거라고. 유별, 에? 남녀 유별 이건 이제 바꿔줘야 돼. 아 이제 남녀 평등 세상이 와불고 양성평. 끝! 끝! 그 연편이가 집에서 밥이나 자네. 끝! 말고 눈에 말려 빵 먹긴 탁. 그 남자가 여자가 똑같은 세상에 사람인데 아 그럼 여자 비는 언제? 저 집이가 밥이나 자네. 아 왜 자꾸 왜 이번에 굳이 변사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이 주인공을 독식한다. 또 뭐 시나리오 쓰는 사람이 자꾸 주인공을 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 출연자들 사이에 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 창보른도 주인공을 한번 시켜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고 솔직히 밥도 한 두 번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교롭게도 우리 변사 분량이 많지 않아요 이번에. 한 시간 정도 촬영하면 틀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공교롭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오늘 제가 좀 바쁜 날 끝나자마자 행사도 가야 돼. 약간 전략적으로. 아, 부러우면 대본 쓰던지 그럼 직접. 예? 직접 대본 쓰는 거 아니오. 지금 경보가 제일 머리 난다고 직접 쓰네. 막 울면 이 사람들이 옆에서 밖에서 보면 막 좋아하는 거지. 아니 구경하셔도 이게 재밌으시면 구경하셔도 저희는 좋아해. 근데 오늘도 혹시 속 터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속 터져야겠지 오늘. 제대로 터져야겠지. 남자는 부엌이 대이지 말란 해네. 옛날 보라주기. 얼씬도 하지 말. 예, 그냥 난 부엌이 당연한 적이었수다기. 아 진짜요? 그냥 역할에 몰입된 그런 말이겠지. 설마 선생님 그러면 난 말을 안 했구나 선생님이랑 이제부터. 아빠, 나 어신아 막 좋을 거야. 당신 사랑에 결혼하신 뒤 남자가 가장 우선이라는 당신 말 난 동의 못 죄송합니다. 했다. 죄송합니다. 저기 따놔. 당신 사랑에 결혼하신 뒤 남자가 가장 우선이라는 당신 말 난 동의 못 죄송합니다. 했다. 죄송합니다.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대 생각하는 남자 둘이서 잘 살아봅시다. 고마워, 고마웠습니다. 신흥리 오면 참 특이한 게 우리 저 바닷물 위에 봐봐 방사탑. 오. 참 이쁘잖아. 철제 무슨 의미인가 저거? 아 옛날에 예. 바당에서 북쪽 바당에서 사악한 기운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1898년 예. 마을 원로들이 이쪽에 두 군데 이제 방사탑을 쌓으면 네. 해군을 막아준다, 사악한 기운을 막아준다고 해가지고 방사탑이라고 해서 바지락을 방사하는 그런 탑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구나. 아니, 그 방사가 아니네요. 시작되신 말만 그런 거예요. 네. 어떤 해군을 막았잖아요, 띠가. 이 방사탑이 생기면서 마을의 안녕과 모든 이제 우리 마을이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장수하시고 편안하고. 자 이렇게 우리 유서 깊은 마을에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이라 하면이 우리 제작진들이 뭔가 이신 거라고 하시 뭐 미션을 준다든가 뭐 자 우리 피디님 왜 모이라 그럽니까? 아 벌써 나왔네. 조건이 있습니다. 차량 이동은 편도 1회 하나겠습니다. 한번. 한번.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 조언도 괜찮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조언을 네.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미션 승리자에게는 우리 해녀 어머니들께서 주신 물꾸러기와 자연산 전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가시죠. 여기 앞에 가면 바로 뭐 잡는지가 여기 뭐 여기. 여긴 것 같아요. 일단 지도에 상으로 보니까 일단 한 개 찾았어. 오케이. 야, 일단 이남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제작진 분들이 여기 떼지 마시오라고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페어플레이 해야죠. 근데 제가 또 이거 브레인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세대. 요것도 모르시겠지만 포털 사이트에서 꼭 검색을 하면은 사진으로 이렇게 딱 인식을 하면은 바로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소나무로 나오는데 아까는 벚꽃이라 나왔다가 요 호구마 틀도 없어. 이 호구마 이리 와 없어. 아니 봐봐 얘 이리 무슨 코지라는 게 뭔 코지과 뭐뭐뭐 코지 몰라? 이리 미신코지일 때 해녀 불턱 옆이
광콧. 예? 광콧. 광콧 코지? 응. 뭐라? 뭐라? 아이 고급하다. 응. 커피숍 있어. 커피숍. 아 커피숍으로? 그 예. 순감인. 알았어. 그 초순맛. 예예. 고맙습니다. 예. 예, 한번 가봅시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오케이. 예. 삼촌 무슨 나무라고 해? 이팝나무. 이팝나무? 아, 이팝나무. 그러면 또 무슨 그 나무 자생지 옆에 무슨 당이라고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뭔지 혹시 아실 거야? 당이요? 예, 무슨 당? 아, 벌레낭. 예. 당이라 했죠. 벌레낭밖에 없는데요. 벌레당이요? 예. 예, 본래 할머니다. 이팝나무인 걸 일단 알았으니까 얼른 가서 일단 사진부터 찍으시죠. 빨리 가시죠 일단. 삼촌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삼촌, 뭐하는 분을 모셔봤어? 이 옆이 당 이름이 무슨 당일까? 당 이름이? 예, 요 당. 그냥 할망당. 할망당, 할망당. 본래 할머니다. 본래 할머니당이 본래 할머니다. 사실 고맙습니다. 예. 즐겁게. 예, 예, 예. 자, 요 정도라도 엄청난 효과를. 어이구. 안 돼요. 오, 깜짝이야. 오. 들어오시면 안 돼요. 여기, 오, 깜짝이야. 여기 이름이 뭐예요? 본래 할머니다. 본래 할망다. 이 본래낭 이사 보니까 이거 본래 할망당이네, 이게. 맞아요. 이곳에는 남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남자들이 지나갈 때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야 한다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고개 돌리라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션 된 겁니까? 네, 미션. 이거 사진 찍고 가야 되는 건가요? 됐고, 본래는 한망당. 이야, 이제 엄청 걸어가야 되는데, 이거. 여기다, 여기다. 야, 이거 막 돌이 쌓여져 있는 거 보세요. 여기 맞죠? 당. 당당당당당당당당당 뭐야 아, 돌려라 여기 왜 있어요? 이곳은 어디입니까? 본래 할머니다. 잠깐만요. 그 혹시 그 부사장님 왔다 갔습니까? 네,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어요? 빨리 가세요. 한참 전에 왔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야 되네. 큰일이네 이거. 여기서 무조건 히치하이킹을 해야겠는데요 이제.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흥리의 마을 명소들을 돌아다니는 미션이거든요. 같이 또 미션 구경 한번 하시고 가시지. 저는 그냥 네. 빨리 가야 돼요. 네. 지금 어디 그래서, 갈 데가 있어요. 네, 가는 길에 좀 내려와 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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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요? 이곳이 어딘지 찾으셨나요? 네. 광콧 전망대. 맞습니다. 여기서 광콧 퀴즈를 드릴 텐데요. 여기 정답을 맞추시면 MBC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이곳은 제주에서 육지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에서 해남 땅끝 마을까지의 거리는 보기 있습니다. 1번 53km, 2번 73km, 3번 83km, 4번 93km, 5번 103km. 힌트. 힌트요? 뒤에 3이 들어갑니다. 카메라 찍어주세요. 너 언제 왔나? 저요? 조금 전에 왔어요. 어, 아까 차로 왔지 맞아. 차 하나 쓰던데. 아, 그럼 너 차량 차스 썼구나. 어, 좀 보러 왔는데. 어. 뭐 몇 개 하셨어요? 나는 뭐 몇 개 못 했어 아직. 어, 그렇구나. 야, 이거 그냥 다니는 거야 이제. 조심하시고요.
정답 맞히시겠습니까? 네. 3번 83kg. 3번 83kg? 정답. 예! 빨리 가요, 빨리. 나오기 전에. 3번. 3번 83kg요? 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정답. 오케이. 그러면 보너스 퀴즈 빨리 맞췄으니까 차 한 번 더 타고 가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아까 부사장이 이미 차를 타고 가버려서 기다리셔야 돼요. 차가 한 대밖에 없거든요. 그 차 안 타고 다른 차 타면 되잖아요. 다른 차 뭐 없어요. MBC 차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못 타는 거예요? 네. 아. 저희 집 오신지 그랬어요. 이제 뭐래니 맞지? 뭐 세 글자 코지. 엉장맥 코. 엉장맥 코지인가? 이제 이상한 나이 키 큰 나이 하나 오느니 많이 여기 들리잖아요. 무조건 절로 쭉 가면 되네. 네. 그러니까 저 빨간지 저 집에 가면 거기에. 다 골라주는 그 할머니가 전부 다 한다. 아, 광고 전망대가 여기면은 딱 여기 어디인 것 같아. 말씀드린 순간 운명처럼 MBC 차는 왔습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돌아갈 때 이 차를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차량 이용권 한 번 있으신데 차 한 번 이상도 실은 이상도 예! 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좋다. 야. 아, 이렇게 그 좋은 가을 날씨 속에 우리 강선비 야. 노래를 들으니 술 맛이 더 좋을 수다 그려. 아이고 김공 그런 말 하지 마시게. 자 한잔 하시게. 아이고 고맙소이다. 아이고. 야 이게 고소리술이라는 것이요. 그 유명한 제주의 그 전통술. 그렇소. 이게 요즘 그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하고 이죠. 예.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그 찾는다는 그 전통술 아니요. 예. 그리고 우리 그 대통령님도 이거를 추적돼 썼다고 하는 술 아니요. 그러면 그 술 만드는 곳을 예. 우리가 직접 가서 한번 보는 건 어떻소? 아, 그렇죠. 우리 직접 가서. 보도록 합시다. 좋소이다. 좋소. 청사. 이수광 됐습니까? 예. 아이고. 이야. 네, 어떻게 오셨어요? 예. 아이고. 예. 예. 저기 사장님 회수고 사장님. 제가 사장님입니다. 아이고. 여기도 그 인증받은 회사 아니고 예. 맞습니다. 몇 년이나 됐을까 역사가? 저는 한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13년. 예. 처음 시작할 때 막 어렵지 않았을까?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떤 거 처음에? 처음엔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웠고 이게 술이 만들었다고 해서 금방 팔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그만둘까도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그만두면 이 전통주가 사라져버릴까봐 참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괜찮아졌습니다. 엄청 속았네. 경인 이거 저번에 저 대통령도 이거 주문해 갔대. 누구야 씨?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맛이. 아 이거 대통령님도 이 술. 진짜 이 제주도가 인정하고
대통령이 인정한 고로 죽여 고로 죽여 형이도 나도 강가대 토다상 봐야 돼요. 왜 이게 지라한 인정을 받잖아요. 저 사람은 필요하지 무슨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같이 개발위원장하고는 급이 틀리잖아. 이 사람 말. 근데 촌에 가면 시골에 가면 걔도 개발위원장 급 빨리 최고라. 아, 사람들한테 예. 빨리 인증 흡수하게. 예. 빨리 좀 해요. 아 이거 급수 강보여시. 예. 나가 인증을 딱 해줄게. 알았습니다. 오십시오. 이게 바로 그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오메기수대. 무슨 통과? 그런 말 걷지만 나가 바사대미게 가만 있어. 아쟁이가 있을 수도 있어. 아쟁이 걸러면은 그거는 기준이 나가 복해는 게 이게 들어오면 아니야. 이 여론이 더 헴적이야. 아니 뭐 막 걸른다 뭔다 무슨 뭐. 참기름이고 아쟁이를 좋게. 야 이거 아쟁이가 하나도 안 보였죠 이거. 냉침전하고 마이크로 필터를 거쳤다니까. 그런 거 yeah. 있을 수가 없었다기. 천분의 일, 천분의 일. 이걸 완벽하게 이거네. 있을 수가 있을게. 네, 있을 수가. 아니 난 아쟁이 골라시면 네, 그 네, 반품 나 때는 고정까지는 있지. 그게 이리 붙이기만 하면 딱 검은 게 그게 오메기 술이 됩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겁니다만 네. 그 뭘 초자내제 남행 눈을 베렸어 봐도 뭐 초질 게 없었다. 괴매이 나 이거 이거 돋보기 상상 과정도 그렇고 뭐 여기 딱 볼까 먼저 그 위생 관리. 네. 철저. 팔이 혼말이어서. 이야 진짜. 그리고 여기 스테인리스로 쫙 돼서. 아침에 와. 오면 청소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렇게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인증을 받았고. 아 이. 그 인증을 또 계속 이거 유지해 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제 11월 2일 날인가. 네. 다시. 또 인증하고. 사후 검증하래 오케이. 오케이. 검증하래. 예예 예. 예, 예. 아 이거 한 번 받으면 끝나보는 게 아니구나. 아니 아니다 이게. 계속. 밥하고 누룩하고 물만 있으면 돼요. 아, 그러면 돌도는 거 다 아무도 안 넣고. 예. 이게 제가 한 3년 걸쳐서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중에 파는 누룩은 그 당도 너무 없고 맛이 없어서 너무 많이 넣어야 돼 밥에. 아. 그러면 요새 젊은 애들은 누룩취가 나서 싫어해요. 그러면 그래. 이것만 가지면 이제 그 신다리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일단 물을 놔. 물을 놔. 물을 놔. 다박하게 놨잖아. 예. 다박하게 놓으면 잘 으깹어 야이를. 아 야이를. 응. 야이를 막 멍지가 완전하게 해놔. 에이 뭐. 아 빨리 흡수하게 흡수하게. 그다음에 이제 누룩을 놓을 거라 내가. 이거 아. 나 갈아서 다 저거 넣냐. 그렇지 그렇지. 누룩 났으니까 얘가 바로 되면서 사가. 가. 이 다발이 문자하면 되는 말이로구나 이게. 뭔가. 그러면 다 완성이 되냐냐수가 예. 예, 아까 신다리도 완성이 되고 예. 칵테일도 완성이 되고 그러면 일단 신다리 먼저 자. 우리 먹어도 되는 거 예, 예, 예. 드셔보세요. 이야 이야 이거 이거는 유산균이 2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산균 요구르트 이런 거보다 훨씬 좋아요. 장에 먹으면 정말 좋아요. 문제를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내서 맞춘 사람은 이 유채꽃을 먹고 못 맞춘 사람은 레몬을 먹으라. 정신을 바짝 초리고. 초릴라. 좋고. 자, 문제. 예. 자, 시작합니다. 예. 이 고소리가 제주 방언인데. 아, 제주 방언. 예. 이게 뜻이 뭘까요? 변사. 예, 네. 예. 자, 정답. 고씨가 소리 내는 걸 고소리라 한다. 땡! 아, 참. 저 술을 증류시키는 저 옛날 항아리 두 개 붙인 거. 예. 조록 달리고. 예. 저거의 이름이 고소리다. 정답입니다. 아이고 숨이라도 쉬어. 아 잠깐만. 이 술 냄새가 하나도 안 남았다. 술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이 유자나 레몬 향이 얘를 싹 잡아. 일단 칵테일은 내가 마셨으니 네. 이제 안주로 레몬은 이제 우리 창보 어른이 드시도록 하시죠.
아이. 10년 넘게 한 길을 걸으면 이 우리의 전통술을 고집하고 만들어온 우리 사장님의 그 정신과 노력을 우리가 극찬을 해야 돼.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꿈은 제주 전 도민이 저희 술을 전부 다 알 때까지 그때까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전통술들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 한번 화이팅 합시다.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화이팅!